안녕하세요. 데이크하우스입니다. 제가 여기에 선물 상자를 이렇게 한 박스 받았어요. 구독자님, 지인분께서, 이렇게 선물을, 제라늄을 선물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제라늄이 고급종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셨는데요. 제가 요즘 요렇게, 요거 하나 좀 사고, 그리고 또 이거 골드 애니버셜이, 그 다음에 또 화이트링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화이트링. 캔디 볼레로. 뭐, 저도 그래, 고급적이 조금 있어요. 트위스트 페퍼먼트. 요거는 아직 저렴하지만 엄청 예쁘죠? 빨간 거. 이거 언니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요거 별 제라늄도 이름이 있어요. 요런 만 원짜리. 요런 거 있는데. 제라늄을 요렇게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종 한번 선물해 드릴게요. 이러시면서 이렇게 선물 상자가 왔어요. 선물이 온 지는요, 꽤 됐어요. 지금 한 4일 정도 요 박스에 이렇게 있었답니다. 한번 개봉하면서 이름이랑 좀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는 제가 풀러봤어요. 오자마자. 스타덤 오렌지 바비 칼라랍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아, 요건 우리 집에 있는 꽃인 것 같기도 해요. 요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금액이랑 나중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빨리 개봉해 볼게요. 요렇게 예쁘게 포장이 잘 돼서 오네요. 꽃이 핀 것도 있고요. 안핀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수분 증발 안 되도록 이렇게 돼서 4일 됐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있어요. 자, 다 풀렀는데요. 4일 정도 됐는데도 아이고 싱싱하게 잘 있습니다. 워낙 포장을 잘 하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름 한번 볼게요. 꽃 이름. 근데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요건 팝콘 초이라는 거예요. 팝콘 초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화초를 사랑하는 박여사님께서 찍은 영상에서 제 지인분이 이걸 사서 보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드리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꽃 한번 먼저 보실게요. 주빌레라는 거예요. 그 박여사님이 할 때는 이꽃 모양을 못 보셨잖아요. 주빌레. 자, 크기는 한 10cm, 꽃불까지는 뭐한 20cm 정도 되는데요. 요, 원 아이는 있잖아요. 작아요. 원 아이는 뭐 그렇게 큰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연지 초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K 제라늄인가 봐요. 굉장히 이쁘네요. 교배종이죠? 연지 초이라는 거예요. 유럽 제라늄, K 제라늄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꽃 있는 것만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없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K 제라늄 밥이라고 합니다. 자, 꽃볼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K 바비. 그리고 나머지는 꽃이 없는 채로 요렇게 몽우리가 진 채로 왔어요. 요거를 꽃그림을 좀 보내주셨으면 제가 꽃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꽃그림을 못 봤습니다. 사과라는 아이예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요 농장에서는요 제라늄을 150종을 키우신다고 해요. K 제라늄, 유럽 제라늄 이런 거요. 오컬드 멤버스죠? 이런 거는 저도 본 기억이 있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오컬드라는 거예요. 이름이 오컬드 멤버스인데 뒤에 거 이렇게 저기 하면은 그냥 오컬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무늬가 또 이렇게 예쁜 종이죠? 그다음에 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름 한번 볼게요. 유니콘 먼데이 모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닝인지 모닝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닝 같아요. 유니콘 먼데이 모닝. 자, 요렇게 해서 먼데이 모닝입니다. 썬데이 먼데이 월요일 아침 아닐까요? 요거요. 썬데이 먼데이. 자, 요거 월요일 아침 같아요. K 제라늄 같습니다. 자, 이름 한번 볼게요. 요거는 화이트 링이 아니고 화이트 킹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래가지고 몇 종이 왔냐면 9종이 왔어요. 9종. 자, 종류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가격표가 이렇게 적어져서 왔어요. 명찰에 가격이 붙어서 왔으면 바로바로 소개해드렸을 텐데요. 그죠?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스타덤. 오렌지 바비 칼라 12,000원이랍니다. 요거 12,000원.
주빌레. 자, 요거요. 요거는 주빌레인데요. 지니체리 주빌레라고 돼 있어요. 지니체리 주빌레. 아따, 요게 비싸네요. 요 거금입니다. 25,000원입니다. K제라늄이에요. 지니체리 주빌레. 요거 25,0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연지초이. 요거 연지초이에요. 요거 K제라늄입니다. 3만원입니다. 요게 연지초이가. 요게 연지초이 3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팝콘초이. 요것도 K제라늄인데 3만원짜리입니다. 요게 팝콘초이랍니다. 자, 이렇게 소개드렸고요. 또 요거 한번 볼까요? K바비. 요거 2만원짜리랍니다. 아, K제라늄이 굉장히 예쁘네요. 보니까요. 자, 그리고 꽃은 없지만 요거 사과. 자, 요거는 유럽 제라늄 12,000원짜리랍니다. 요거 사과. 그 다음에 요거는 화이트킹. 요거는 15,000원짜리입니다. 유럽 제라늄이고요. 또 요거는 화이트킹 15,000원짜리입니다. 요거 화이트킹 1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유니콘 먼데이 모닝 15,000원입니다. 유니콘 먼데이 모닝 월요일 아침이네요. 유럽 제라늄이네요. 그게 K 제라늄이 아니고요. 자, 요렇게 해서 9종이 왔어요. 9종. 총 가격이 174,000원인데요. 85,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한답니다. 9개. 유럽 제라늄 5개, K 제라늄 4개. 근데 K 제라늄이 굉장히 비쌉니다요. K 제라늄 값도 안 되는 가격에 할인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유럽 제라늄 이게 9개가 오는데 딱 요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랜덤으로 온답니다. K 제라늄 4개. 유럽 제라늄 15,000원짜리 이상 3개, 유럽 제라늄 10,000원짜리 이상 2개, 요렇게 혼용이 돼가지고 보내주신대요. 9개를 보내주시는데요. 요렇게요. 주소입니다요. 예쁜 제라늄, 대구 둔산동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요런데, 전화번호는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요렇게.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저한테 온 거 요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께서 꽃이 핀 거 골라서 랜덤으로 가격을 요렇게 안에서 해서 보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지 마로, 이렇게 사장님이 알아서 보내시는 묻지 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묻지 마로 보내시는데 제라늄, K제라늄 4개, 유럽 제라늄 15,000원짜리 이상 3개, 1만원짜리 이상 2개, 이렇게 포함을 해서 5개로 보내신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하셔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문하셔서 이렇게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크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돈키호테 야생화에서 산 거 있죠. 요거는 뭐 조금 좀 목대가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요거는 삼목둥이 같아요. 전부 다 여기 초록입니다. 야리야리야리야리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요. 요거는 또 묵은조도 있었고 이랬었어요. 자, 요거랑 비슷합니다요. 요렇게 크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대충 돼 보시면, 크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10cm 정도 되죠. 이렇게 꽃볼은 삼각하지 않고 요거 몸체만 뭐 9cm. 자, 이렇게 12-13cm. 자, 12cm. 10cm. 요 정도 됩니다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아세요. 이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4cm. 이런 유럽 제라늄들은요, 품종별로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수종. 14cm. 요런 기준입니다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는요, 잘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기 바랄게요. 유럽 제라늄도 꽃 그림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꽃을 제가 해줬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바빠서 검색할 시간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 한번 했습니다요. 요거 경산의 박여사님께서 찍으신 영상, 예쁜 제라늄 거기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문의하시고요. 그 저기 있어요. 사이트도 있어요. 사이트를 제가
요 영상 담는 휴대폰에 있어서 저긴데요. 그 예쁜 제라늄 사이트 치시고 들어가시면 젊으신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150종 있다 그러시니까 잘 활용해서 이렇게 좀 해보셨고요. 감사합니다. 분갈이는요, 제가 지금 조금 좀 이따 할 거예요. 한꺼번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분갈이는 곧 하여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였습니다. 부산에 지인님 요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요. 감사합니다.